개인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출근길, 먹방, 여행, 정말 많은 일상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것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은 특별한 일상 브이로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애는 편견이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특수교사 박혜연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척수 손상 장애인이 되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이 답답함이었어요. 그리고 참담함?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교육이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치료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담이나 치료 영역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직업이 특수교사가 아닌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아 조용한 교실. 학습과제를 집으로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한 상태라서 학생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주간 계획표랑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러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와가지고 학습 꾸러미 준비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마셔보려고 캡슐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유튜브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제 개인 일상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브이로그라는 장르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구독자로서 열심히 시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찍어볼까? 나의 일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 다른 분들이 찍는 브이로그랑 제 브이로그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또 제 브이로그를 접하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를 표현해서 내가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몫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그런 모습을 지켜봐 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 이제 채널의 해시태그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다르지 않다. 방법이 조금 다르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 나의 일상도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비단 다르지 않다. 동료 교사들과 똑같은 일상 속에 잠시 짬이 나면 같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떨고 함께 소확행을 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상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선생님 오늘 뭘 하셨나, 주말에 뭘 하셨나, 어떤 생각을 하셨나, 어떤 게 어렵나. 장애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내 일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온라인 계약을 맞아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능숙하게 학습 준비를 합니다. 청각적,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수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세 가지의 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자료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행복만 할 수 있으면 직업이 굳이 없고 자립을 하지 않아도 잠깐만 이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행복한 거 그거요. 아 저는 근데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서로가 함께 맞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제 저희 이 곁에 있는 분들이, 동료분들이,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이런 도움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혹시나 내가 아, 좀 당연하게 느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저같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 도움을 구할 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매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는 아, 좀 정중하게 아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제 이야기는 많이 하죠. 지금 컴퓨터 화면은 주간 계획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중도 장애를 입어가지고 사회에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고 힘들다. 근데 선생님 영상 보고 힘이 난다. 그리고 특수교육과를 재학 중인데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보게 돼서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담고 싶어요. 직장인으로서 이제 중도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 모습도 좀 많은 분들이 보고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제 채널을 꾸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의 일상을 응원합니다.